안녕하세요, 롱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현재 레코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한다라는 건 업데이트죠. 수정하는 레코드 셋 개체 메소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에 add u라는 거는 새 레코드를 갖다가 u, add,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그죠? delete는 삭제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수정하는 건 업데이트죠. 41번의 정답은 갱신, 업데이트. 그래서 새로운 레코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레코드 셋 개체 메소드는 업데이트다라는 거. 42번 다음 중 모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듈은 클래스 모듈, 응용 모듈, 기타 모듈로 분류된다. 아니죠.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 모듈이 있는 거고, 방금 전에 본 클래스 모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폼, 그 다음에 보고서 모듈이 있는 거죠. 42번의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클래스 모듈은 사용자 정의 개체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듈은 선언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특정 개체에 적용되는 서브 프로시저다. 이벤트 프로시저는.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고, 4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수의 이용자들이 서로 상의한 목적으로 동일 데이터를 공유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죠. 맞고요. 두 번째, 데이터의 검색이나 갱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의 중복을 최대화한다. 맞죠? 아니죠. 최대화가 아니죠. 중복을 최소화하기,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함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의 최대화는 아니죠. 42번의 정답 2번이고요. 3번 특정 조직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다. 이거 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 네 번째, 효과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구조와 스트럭처도, 그래서 4번도 맞죠. 그래서 중복의 최대화가 아니다라는 거. 43번의 정답 2번이고요.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보완, 회복, 리커버리,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어로 가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DBA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관리를 목적으로, 자,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제어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완, 리커버리,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여기 이제 결정적인 제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제어, 그 다음에 관리, 요 정의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가 되는 거죠. 44번은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어라는 거, 데피니션 랭귀지, 그 다음에 조작어, 매니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정의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관계, 뭐 이름을 정의하는 거고, 조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작 처리죠. 그럼 삽입, 검색, 뭐 변경, 그 다음에 연산 처리 같은 거. 4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된,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됐다. 문제에서 이제 바로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설정된 매출 내역 보고서에서 본문 영역에 있는 TXT 순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해당 거래처별로 매출의 순번을 1, 2, 3 이렇게 표시하려고 할 때 TXT 순번 컨트롤의 속성 설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본 속성을 1로 설정했는데 는 1로 해야 되죠. 는 1. 그래서 틀린 거고, 2번도 는 1인데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는 1, 컨트롤 원본 속성은 는 1, 4번도 컨트롤 원본 속성은 는 1 맞아요. 그 다음에 누적 합계 속성을 모드로, 4번 같은 경우는 누적 합계 속성은 그룹으로, 아까 문제 안에 거래처별로 그룹이 설정됐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고, 는 1.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시험지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46번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숫자로 된 필드의 요약값을 나타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그룹 수준을 지정해야만 그 요약 옵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룹을 정해줘야지만 요약 옵션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룹화 수준에서 앞에 두 문자만 가지고도 그룹화 설정 가능하고요.
3번 정렬 순서와 무관하게 요약 옵션 사용할 수 있고, 네 번째 요약 옵션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중 한 가지 계산값만 선택할 수 있다. 요약하는 옵션인데 한 가지만 아니죠. 여러 개 선택 가능하다라는 거죠. 옵션이기 때문에 46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여러 계산값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가시고요. 47번 문제,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셨던 문제죠. 이런 문제가 또 나올지 글쎄요. 아무튼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은 모양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모양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오로지 이 모양만 보고 정답을 맞춰야 돼요. 정답은 이제 블럭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눈여겨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험 문제 나온 이 블럭, 요 블럭 요것만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뭐 없습니다.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 지금 다른 모양은 요 부분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이 아랫부분이 그죠. 그 다음에 외곽선은 이 부분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하고 단계, 블록, 외곽선 그 차이점 조금 눈썰미 있게 좀 살펴보시고요. 글쎄 뭐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오시면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47번 문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틀리셨어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48번 다음 중 하위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하위 보고서 컨트롤에 포함된 레이블은 삭제가 가능하다. 디자인 보기 화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 가능한 거고, 두 번째 디자인 보기 화면에서 삽입된 하위 보고서의 크기 조절은 가능하지 않다. 디자인 보기 화면인데 크기 조절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죠. 가능해야 되겠죠. 4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대다 관계에서 하위 보고서는 다 쪽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가 표시된다 맞고요. 하위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하위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호봉이 6인 사원의 연봉을 3% 인상된 값으로 수정하는, 수정이라는 건 이제 업데이트죠. 실행 쿼리를 작성하고자 할 때 아래의 각 가로에 넣어야 할 용어를, 그러니까 명령어를 순서대로 잘 넣어야 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업데이트 하면은 따라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셋이죠. 셋. 업데이트. 이렇게 세팅 시켜라. 연봉 이걸 연봉 곱하기 1.03 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호봉이 6인 사원,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은 where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update set where. 그럼 정답은요 49번에 2번이 된다라는 거죠. insert into values도 여러분들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from 다음엔 항상 table, 그 다음 where 다음엔 조건이라는 거, 그죠? 50번 가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동호회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조인하여 질의한 결과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질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가겠습니다. 지금 동호회 테이블이 있고요.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호회 테이블의 4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의 4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과를 보니까 요 두 사람 지금 보니까 K230, K400이 4번인데 지금 동호회 테이블하고 4번 테이블에서 4번이 같은 사람들만 골라보세요. K230, K300, 그죠? 요 두 사람만, 강칠구, 박차고 이 두 사람만 질의 결과로 뽑혀서 나왔죠. 그 다음 모든 데이터가 지금 다 두 개가 조인 돼서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회원번호 동호회 4번, 그 다음에 동호회 이름, 그 다음에 4번의 주소.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똑같은 행만을 결합하는 거. 이너조인이죠. 이너조인.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이너조인이 왔다라는 거죠. 2번은 레프트, 3번은 라이트고, 4번은 아우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렉트 동호회 상호, 그 동호회 테이블, 사원 테이블의 모든 필드 from 동호회. 그래서 이너조인 뭐를 조인하느냐? 동호회의 4번, 그 다음에 4번 테이블의 4번, 동호회 테이블의 4번, 4번 테이블의 4번이 같은 사람들만, 그죠?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51번 다음 중 학번, 이름, 전화번호 필드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을 통합. 통합은 뭐예요? 유니온이죠, 유니온. 그죠? UNION. 통합해서 나타내는 쿼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 유니온을 찾아보니까 1번은 유니온이 없고 2번은 조인으로 되어 있고 3번은 OR로 되어 있죠. 그럼 정답은 이제 유니온이 되는 거죠. 51번의 정답 4번이고요. 문제 의미만 잘 파악하셔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셀렉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 프롬, 프롬 다음에 항상 테이블명, 그 다음 유니온 통합해라, 셀렉트 학번, 이름, 전화번호 똑같고 프롬 졸업생 테이블. 52번 다음 중 도서명에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서 정보를 검색하려고 할 때 아래 SQL문의 where 절에 들어갈 조건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자, where 다음에 조건 오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거니까 like, 그죠? 별표 액세스, 별표 하면 되겠죠. 액세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도서명 like, 그 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땡땡이, 별표 액세스, 별표 땡땡이. 5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53번 다음 중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테이블의 기본 키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죠. 2번, 액세스에서는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기본 키만 정의 가능하다? 아니죠. 섞어서도 가능하잖아요, 필드끼리. 3번,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53번의 정답 3번이고, 4번,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서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없다? 가능하죠. 우리 슈퍼키 같은 거 복합 연결 다 가능한 거죠. 5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5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SS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엑셀이나 워드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고, 두 번째, 테이블, 쿼리, 폼 및 보고서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 맞고요. 3번, 쿼리를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경우 텍스트 파일에는 쿼리의 SQL문이 저장된다. SQL문이 아니고 쿼리의 결과가 저장이 되는 거죠. 54번의 정답 3번이고요. 테이블 및 쿼리를 내보내는 경우 전체 개체를 내보내거나 추가 서식 없이 데이터만 내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55번 가겠습니다. 55번 문제 또 나왔죠.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서 사용되는 기호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0 이거 필수죠. 그 다음에 9는 선택, 그러니까 이거 지난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같은 거죠. 순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샵은 선택 요소는 맞는데 A에서 Z까지 영문자가 아니고 숫자나 공백이죠. 앰퍼센드 필수 요소, 그죠? 그 다음에 문자 공백 맞죠. 55번의 정답은 4번이다. 56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이 필드 속성을 설정한 경우에 입력값에 따른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필드 크기는 싱글로 줬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표준이에요. 소수 자리에서 한 자리 줬네요. 그럼 .0 이렇게 찍혀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 거고, 기본값은 0입니다. 만약에 0이 입력되는 경우는 0.0이 입력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오시다니까 AND 조건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거, 1을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맞고, 지금 유효성 검사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입력하는 경우 값이 입력되지 않는다. 이거 두 개 다 맞는 얘기고, 3번 필드 값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은 0.0이다. 왜 그러냐면 기본값은 0인데 소수 자리수 한 자리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됐죠?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1, 2, 3, 4를 입력하는 경우 표시되는 값은 1, 2, 3, 4.0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까 형식을 표준 스탠다드로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콤마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2라고 이 사이에. 57번 가겠습니다. 밑으로 가야 되네요.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되는 컨트롤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그룹 툴, 확인란, 옵션 단추, 토글 단추 등으로 구성이 되고, 필드 크기가 정수인 숫자 데이터 형식이나 예, 아니요로 설정된 필드에 설정 가능하고, 원하는 값을 클릭해서 쉽게 내용 선택하고, 몇 개의 컨트롤을 그룹을 해서 제한된 선택 조합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그러면 옵션 그룹이 되는 거죠. 3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콤보 상자 같은 경우는 목록 상자와 텍스트 상자가 결합된 형태이고, 목록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값 목록을 표시한다거나 또는 선택하는 콤보 상자와 유사한 거죠. 명령 단추는 이제 명령 내릴 때 사용되는 단추고,
58번 다음 중 폼에서 데이터 원본에 사용하는 그 테이블의 필드 값을 보여주고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컨트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운드 컨트롤이죠. 바운드 컨트롤 58번의 정답 1번이고요. 바운드 컨트롤은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값을 표시한다거나 업데이트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59, 60번 나머지 두 문제 가겠습니다. 화면에 다 띄운 상태에서 59 다음 중 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폼 머리 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 상단에 매번 표시된다. 매번이 아니고 한 번만이죠.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하이폼은 폼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폼을 의미한다. 맞고요. 3번, 폼 바닥글은 폼 요약 정보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 맞고, 폼 바닥글. 본문은 사용할 실제 내용을 입력하는 구역. 맞죠? 그래서 폼 보기 형식에 따라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하거나 여러 개의 레코드 표시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59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60번 시험 문제 잘 등장하죠. 다음 중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1인. 그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학년 이꼴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맨 뒤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개수 같은 경우는 카운트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수식은 무엇인가? 단 학생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학번 필드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수를 구하는 건데 DLOOKUP은 틀렸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문제는 뭐냐면 조건 맨 뒤에 학년 땡땡이 학년 이꼴 1 땡땡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뭐 땡땡이가 없어요. 됐죠? 그럼 정답은 그냥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는 디카운트 땡땡이 별표 땡땡이 그 다음에 땡땡이 학생 땡땡이. 자, 아까 테이블 이름이 뭐였었어요? 학생 테이블. 요 가운데가 테이블명이 와야 되고 여기가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필드 전체. 됐죠? 이렇게 6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